저는 제주 고산교회 고용자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교회는 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대전도 집회를 하신다는 광고를 하셨어요. 그 광고를 듣고 제 마음이 무척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가보고 싶고 그래서 가족한테 사정을 해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긴 시간의 배와 긴 시간의 기차를 타고 아침 새벽 어수룩한 새벽녘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넓고 광활해서 제가 그 순간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땅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사방에서 성도님들이 몰려오는데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단상에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시라고 올라오셨는데 체구가 엄청 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눈빛하고 모습이 꼭 저에게는 독수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김장환 목사님의 그 통역하시는 음성은 온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제게 가장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저기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양이 온 광장을 울릴 때 제가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길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러브 원 어나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 때 와 멋있어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전도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전도자의 꿈을 이루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3남매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70을 앞을 두고 보니까 야 내가 뭘 위해 살지? 제 마음속에 꿈이 있는데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애들이 크크 우리 엄마 웃겨 그러면서 엄마 최고 그래서 야 너희들은 그러지만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걸 찾아야지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얻은 상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를 보고 나도 내 인생의 보화를 찾아야지 하고 찾은 것이 저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작심하고 노트를 이만큼 사다 놓고 매일 아이들을 보내고 밥상에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힘이었고 보람이었고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 정말 하나님한테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을 가르고 비행기를 통해서 많은 전도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고 교회는 성장했고 국가는 발전했어요. 너무너무 발전해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풍요해도 될까? 이렇게 잘 살아도 될까 하는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던 찰나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50주년 기념대 성회를 연다는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국에 있는 전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일어나고 국가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명령이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평정하는 이러한 날이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던 차에 이 큰 성회를 연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교회를 태우고 나라를 태우고 전 인류를 태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황금의 카펫을 깔아드리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